밴덴브로이에서 맛있게 먹고 지금 베를린 필하모니에 왔습니다. 자, 베를린 하면 가장 유명한 베를린의 필하모니,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니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정명훈이 일을 한때 했던 곳이죠. 카라안으로 아주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페라 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현장 학습 본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시 공간으로 유일하게 지금 공연이 없을 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들이 좀 보이네요. 저기에 아마 오신 손님들의 옷을 걸어 놓는 그러한 것인지, 이렇게 옷걸이들도 있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자, 베를린 필 하모니의 넓은 입장 홀을 보고 있습니다. 야, 여기에 공사했던 그 당시에 장면들도 있네요. 이야, 오, 아름답습니다. 이야, 여기 봐. 등도 아름답고요. 야, 오길 잘했네요. 자,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May I take a picture of this picture? Oh, yeah. Thank you. 야, 베를린 필하모니의 공연 모습인데, 여기도 개인정보를 위해서 사람의 얼굴을 전부 다 가려놨네요. 등들도 예쁘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역시 세계적인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를린 필하모니를 뒤로 하고 이제 다시 포츠다머 플라츠로 가서 좌회전입니다. 알렉산더 플라츠로 가서 마리엔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엔 교회는 죽음의 무도라는 프레스아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조개 껍질이 심볼 마크라면, 여기는 금색 외장 타일이 심볼 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아마 별관 같습니다. 별관 좀 작은 부분이고요. 저 앞에 엄청난 돔이 보이는데, 저건 뭘까요? 자, 어디를 가나 도심에는 저런 젊은이들이 있죠. 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자, 우리 젊은이들 음악을 틀어놓고, 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자, 저기에 그랜드 호텔도 보이고요.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거기는 사람들께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 자, 오페라 하우스의 뒷모습입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베를린 필하모니의 뒷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보이는 DB 옆에
자, 무슨 모양인처럼 좀 보입니까? 아, 후지산 모양처럼 보입니다. 아까 저희가 점심을 먹었던 그곳이죠. 볼이 많아. 그러게. 지금 보시에도 막 자기들이 여기 살아있나? 여기서 건너가서가? 건너가서 되고 하도 이제 가서 지하철 타면은 돼요. 거기는 예. 아, 독일에서는 자전거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자전거가 딴 데. 아, 이 자전거 길에서 사고가 나면 사람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하늘은 맑고 저쪽에 그랜드 하이아트 호텔이 보이네요. 붉은색 건물이 그랜드 하이아트 건물이고요. 저기 지금 큰 대로변에 보이는 광장들이 바로 포츠담머 플라츠 광장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한 바퀴를 우리가 거의 뺑 도는 그런 코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아, 돈 같은 거. 아, 기아차의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한 기아차가 있습니다. 아, 아마 뭐 이게 방송용 차량인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뒤에 방송 장비들이 갖춰져 있고요.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자, 방송용 촬영들을 보았습니다. 자, 독일에도 길거리에 저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파란색의 길거리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재밌네요. 우리나라 같으면 다 건물 안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여기는 저런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가? 자, 한국은 화장실이 워낙 깨끗하게 잘 돼 있어서 유럽에서 맡을 수 있는 찌린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유럽은 찌린내 천국입니다. 자, 오늘 BMW 베를린 마라톤이 열리고 있는데요. 도시 곳곳에 교통 통제를 하고 진행 요원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만 런너들은 아직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회가 시작은 되지 않고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여기가 그렇죠. 레고랜드 아마 본사인 것 같습니다. 아, 본사 아니랍니다. 지사인 것 같습니다. 급수정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 안에도 레고랜드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군요. 모양들이. 와, 대단합니다. 그냥 뭐 하면 대단하죠. 저는 맨날 이렇게 긍정적입니다. 대단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거 봤을 때는 어떨 건데?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독일어 잘하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저거 멀리에 마라톤의 스타트 라인이 보입니다. 스타트 라인. 지금 했었을 것 같아.
자. 저희는 이제 곳곳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곳곳에서 꼿꼿하게 출발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포스타머 플라처 이 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